반갑습니다. 7월 16일 훈장 기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초가로 ION 종목하고 에헤르 두 종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따라 저는 이제 매매를 같이 했던 게 이제 데이터C하고 차이나 HGS 그 다음에 이제 더 리얼 이렇게 매매 다섯 종목을 했는데요.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OM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치고 오를 때 3% 11% 이렇게 치고 오를 때 이게 그 바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조금 해서 올라갔는데 4% 먹었는지 모르겠네. 이 내렸다가 돌아 올라갈 때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가지고 이 구간을 먹고 나오거든요. 또이 뒷구간에 또 올라가는 구간. 그래서 이 시초가 부분을 자꾸 하다 보면은 상승의 어떤 유형의 흐름들을 자기가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올라가는 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이제 돌아 나가고 어디에서 슈팅 나오고 어디서 돌아 나오고 어디서 슈팅 나오고 그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천 단위로 크게 멀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그러면 이 오른 것만 해도 벌써 30%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것만 해도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잘 자꾸 연습하고 경험 쌓고 그래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올라가는 게 에어로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치고 오르다가 좀 힘이 크게는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먹고 이 부분에서 좀 까작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바로 빠져나왔고요. 차이나 리얼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뒤에서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관종만 하고 이제 매매는 하진 않았고, 데이터 C가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갈 때한 템포 좀 쉬었다가 올라갈 때 저는 이 구간을 이제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손이 빨라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 C나 IOM 보면은 찰나 1, 2분 만에 승부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 바로 시작할 때는 이제 1, 2초 만에 승부 끝나기 때문에 단련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자꾸 단련을 하면은 어느 순간 그런 어떤 치고 나가는 거 돌아 나가는 그런 패턴들이 자기가 손에 익혀지면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디얼리 혹시 하신 분 있나요? 제가 이제 계속 몇번 이야기 드렸는데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한번 치고 내려온 것들은 한번 트라이 해라.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쭉 내렸다가 여기서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넣고 이 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한80% 정도 끌고 올라갔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먹을 수 있고 한 번에 자기가 100만 원 넣고 80만 원은 그냥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이걸 제가 뭐 어떻게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꾸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어디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해야 이런 구간들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자꾸 제가 경험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은 먹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트라이 해보고 그 자기 확률 승률에 데이터가 올라가야만 저같이 이렇게 매매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건 제가 또 간종 또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ION하고 에헤어르 두 종목을 간종을 올려드렸는데 이 종목들은 장 전에 시장가 매매로 접근해서 먹으셔야 됩니다. 이게 장중에 튀어 오르는 걸로 먹는 게 아닙니다. 요즘 뭐또 제가 항상 녹화할 때또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좀잘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장전 매매입니다. 장전 매매. 그래서 장전 매매에서 나중에 이 1193이 세력선 올때 돌아 나갈 때 천천히 보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에어로 같은 경우도 이 지금은 3.2, 뭐더 치고 올라가면 또 이게 숫자 바뀌겠지만 지금으로선 3.2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리얼 같은 경우도 차이나는 어제 좀 많이 치다가 슈팅이 없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딱그 시장가에서 바로 그냥 이 뭐냐 세력선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한번 해먹은 거라서 이런 거는 좀안 보는 게 낫고요. 데이터 C도 한번 해먹은 거고,
그래서 이두개 중을 이제 시장가로 이제 저기 세력선에 올때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 돌파에 너무 이렇게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런 거 자기가 넣어도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이런 거 올라간다고 해도 자기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장중에 하는 걸로 두 가지를 좀 이야기 드렸는데, 장중에 제가 리퀴드하고 AT 두 종목을 간중 종목이 아니고 유튜브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이게 9시 반 이후에 튀어 올라가가지고 장중 매매로 얼마나 자기가 먹을 수 있는지, 이걸 패턴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정말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칼같이 패턴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ATA 9시 반 이후에 튀어 오른 종목들의 칼같이 올라가는 이용력들을 드시는 겁니다. 이런 걸 30% 구간 있죠. 리퀴드 24% 구간 있죠. 뒤에서 돌아서, 물론 제가 계속 이야기해야 되지만, 장중 매매는 세력선의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자기가 장중에 어떤 슈팅 나온 종목의 1, 2등주를 하셨다면은 이 세력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ATA도 마찬가지고 세력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40%. 그래서 장중 매매의 금세식의 선택 역량, 그 다음에 장전에 어떤 올라갈 때의 어떤 패턴에서 나오는 역량,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잘 구분해서 자꾸 연습하셔서 30% 40% 그런 종목들이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